전라북도 임실군은 공무원들의 자기 개발에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고 있는데요. 이를 발판으로 임실군 공무원이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은 군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청 공무원들의 자기 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실로 임실군청 지역 일자리 정일범 팀장이 지난 22일 전북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정 팀장은 임실군청 기술직으로 19년간 행정 업무 처리와 3년간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주관하며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이번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정 팀장은 지방정부 산업단지 정책 집행 과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향후 산업단지 정책 집행의 성과를 높이는데 학문적,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이 논문으로 행정학과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4년까지는 기술을 배웠고 기술직, 전문, 또 토목 분야 쪽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더 포괄적으로 더 크게 바라보기 위해서 행정학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행정이 큰 범주라고 보고 있고요. 행정과 기술을 같이 함께 융합해가지고 저도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배가 되고 저 또한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잘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 팀장은 관광취즉가에서 7년간 근무하며 임실의 대표적 관광개발 사업인 임실 치즈팜랜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 우수개발 사업에 선정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정일범 팀장의 박사학위 취득은 임실군 공무원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으며 군민들에게는 전문성을 토대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내 지원과 공무원들의 자기 개발 노력이 군민과 행정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미래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